방금 보신 것은 운명의 날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로도 불리는 운명의 날 시계는 2007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인류 멸망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추가하면서 자정 5분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20년에는 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죠. 운명의 날 시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것입니다. 2030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올해로 1988년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 세계인의 공동 관심사로 선언한 지 42년이 지난 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인류가 힘을 합쳐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오늘 자정을 기해 우리 지구는 20초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까지 우리에겐 120초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도입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었죠.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988년 11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설립되었고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1995년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그 유명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축해야 할 6개의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감축 의무 대상 국가와 구체적인 감축량이 정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만 부여함으로 인해 일부 선진국들이 탈퇴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전 세계는 교토 의정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2020년 이후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195개국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였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행한 결과를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된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새로운 주체인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칙과 개념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파리 협정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우리는 이것을 신기후체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기후체제의 특징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 소통창구인 국가지정창구 NDE와 기술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CTCN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지정창구로 지정되었고 녹색기술센터가 실무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기후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팜 기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교통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었죠. 부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빙하호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후변화 취약국이었습니다. 인접국가의 오염물질과 노후화된 차량, 난방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한때는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었죠.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바이아섬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 녹색기후기술의 해외 현지화를 이끌어갈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가 설립되어 아세안 지역협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물, 농업, 재난재해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과 현지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몽골 동부 지역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을까요? 몽골 동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농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지력 소모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기술 이전 사업을 지속해 나가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산림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광합성과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저장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고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운명의 날 시계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 현재까지 지구의 기온은 다행히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처럼 2도 이내에 멈춰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 이후 10년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는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후 기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바로 공생자들의 행성이며 자연과 인류가 함께하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